말씀의 제목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분은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고보 사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본문의 저자는 야고보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형제 야고보는 처음에는 야고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다닐 때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였기 때문에 더 믿기가 사실 어려웠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렇게 자신을 고백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오늘 야고보서의 기록 저자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쓴 이 편지는 전 세계 학국에 지금 흩어져 있는 야고보의 서신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들, 다시 말해서 그 기독교 대박해를 피해서 전 세계에 달아나서 살고 있었던 그런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크게 어디서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해 놓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정말 어이없게도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살게 되면은 그래도 민족을 만나면, 동족을 만나면 그래도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 공동체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스데반 박해 이후에 더 극심해졌는데요, 우리가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얼마나 유대교 신자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는가 우린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걸 피해서, 또 로마의 권력에 피해서 달아났지만 그 동족 유대인들이 맞이해 죽이는 그냥 이렇게 더 박해를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타향살이의 고통이었겠죠. 여러분, 고향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죠?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 그러잖아요. 개고생.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고통입니다. 불편한 것도 정이고, 살던 모든 환경에서 전혀 다른 세계로 갔으니까 너무너무 불편해서 날마다 고향만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 타향살이의 고달픈 나그네 된 삶을 사는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겠죠. 예, 돈이 문제입니다. 살던 기득권, 가게, 자기가 살던 직업들 다 내버려 두고 오직 믿음 지키려고 이렇게 세계를 배회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많은 직업의 제한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의 그 어떤 우상 숭배 문화에 반하는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철저히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많은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이 신앙만 버리면 나도 저들처럼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나도 우상 만드는 일을 해본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세 가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장 벌써 이 초반부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했습니다. 이 모든 디아스포라 타향살이에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고통들, 이런 것들이 시험이라고 규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시험입니다만은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거기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는 그런 삶의 모든 고통들, 외부적인 아픔들, 공동체에서 버림받는 것들, 또 경제적으로 소외받고 또 이렇게 배척받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시험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저주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의 시험이다, 시험이다. 시험은 여러분,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시험은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시험을 당하거든 고맙게도 이렇게 하라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어떤 강의를 듣거나 어떤 세미나를 듣거나 어떤 어려운 학문의 책들을 읽을 때마다 참 어려운 게 있어요.
한참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 절로 명쾌하게 대답하는 세상의 학문은 별로 없더라고요. 어떤 철학도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세상의 학문들을 두루두루 다 공부하고 정말 어느 당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만한 명쾌하고 고상한 진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아주 쉽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오만 가지 시험을 다 당하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일 수도 있고 우리가 욕심 때문에 만나는 시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일종의 테스트도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오늘 두 가지 비결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이 1월 달에 지난해까지도 풀지 못했던 수많은 시험거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프리즘을 통해서 딱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처럼 이 온갖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 우리도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땅에 나그네 된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우리가 들으시면서 모든 시험을 이 두 가지 비결로 승리하셔서 시험 이후에 오는 축복의 주인공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아이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저도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특별히 이 기쁘게 여기라 이것을 저는 그 주석을 찾아보다가 더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주석에 이렇게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이 원어적인 기쁨은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수준의 기쁨이다. 마치 누가 묻지 않아도 먼저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애 이번에 학교 들어갔어요. 아유, 우리 아빠 승진했어요. 아유, 이번에 로또 맞았어요. 아, 우리가 이번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누가 묻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막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내가 시험을 만났는데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집사님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나 시험 만났어요. 시험.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요. 여러 가지라고 얘기했죠. 어떤 한 종류의 시험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디아스포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왜요? 시험은 힘들지만 시험을 견딘 이후에 오는 유익이 시험 이전보다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욕심 때문에 시험을 만났어요. 욕심 때문에 이 시험을 욕심으로 시험을 그냥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거기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은 죄를 낳고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가져서 당하는 시험에는 이 시험을 통과해서 욕심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이 왔을 때 아,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이 왔구나, 내가 욕심 때문에 신앙이 갈등이 왔구나 하면서 욕심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이 이 테스트가 되는 거고 욕심을 버림으로 나의 영혼과 육체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욕심 부리고 죄야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에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것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업이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고통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이 시험이라고 생각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이 디아스포라들은 이런 욕심보다도 신앙 때문에 당하는 많은 시험을 대부분 겪고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시험조차 오지 않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시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난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갈등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너무 평안해요. 이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려진 나시린 같은 삶을 살아가지고 마귀가 감히 접근을 못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마귀가 건드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편이니까. 네. 가만히 둬도 죄의 길을 잘 걸어가는데 뭐하러 신경 쓰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디아스포라들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수많은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로 여기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려 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항상 트러블을 일으키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올리는 일이 틀림이 없구나.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중요한 행사를 할 때 시험거리들이 생기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얘기를 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데려가셨고 베드로 위에 교회까지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수제자입니다. 요즘으로 교회로 치자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자고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십자가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시험에 든 거예요. 쉬운 말로 시험에 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나라의 왕이 될 줄 알았거든요. 자기도 한자리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치시겠다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을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되는 시험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인생의 성공을 택한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그것을 딱 꼬집어서 네가 시험에서 졌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표현을 이렇게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쉬운 말로 너는 나까지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중에 네가 선택을 했는데 넌 시험, 이 테스트를 지금 만났는데 너는 사람의 일을 택했어. 그래서 너도 시험에 빠졌고 지금 나도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는 나도 지금 너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의 일에 우리가 빠져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열심히 하고 일을 막상 할 때는 기도는 기도고 이 일은 세상의 법이야, 세상의 방식이 있어, 세상에 하는 그런 기준이 있지 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알지만 나의 하던 일대로, 나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우리 뜻대로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했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망치게 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여기만 듣고 또 우리 교회가 어려운가 보다 그러면 아시죠?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졌어요? 빚이 많아요?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헌금 수입은 뭐 항상 비슷하니까 우리가 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전략할까요? 전략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아, 선교비부터 줄이면 되겠군요. 선교비 다 끊습니다. 그래서 IMF 때 선교사님들이 수도 없이 고통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뭘 끊습니까? 구제비 끊습니다. 뭘 끊습니까? 직원들, 교육자 수를 줄입니다. 전기불 끄고 다닙니다. 주일학교 애들 간식 안 사줍니다.
그렇게 전략하고 전략했더니 교회가 문을 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야지. 여기서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낭비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영광이 나대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 교회는 차라리 선교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문 닫는 일이 있으면 문을 닫는 거지 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문을 닫을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한 자가 받는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원리는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중요한 테스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만 볼 수 있었던 통찰력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누군가 하는 거죠. 그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내 뒤로 물러나라 하지 않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사단이 너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구나. 그 사단의 존재를 분명히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천가정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나도 시험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도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하수인 노릇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인가 사람의 말인가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도 시험의 거리가 빠지지 말고 다른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본인만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하다가 예수님이 나는 당연히 져야 되고 너희들도 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지면 안 된다고 말하다가 자신도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달아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같이 선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선택하다가 시험에 빠졌던 그들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점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전에 십자가 뒤에 보지 못했던 십자가에 가려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본 것이 아니라 전에는 십자가라는 시험을 봤지만 이제는 십자가 뒤에 있는 이 영광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그들이 성령으로 열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험에 지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그네 된 삶을 산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이 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와 너무나 유사한 밭에 감추인 천국의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남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보화를.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본 보화를 자기만 봤기 때문에 그걸 사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어리석고 바보 같고 멍청이 같았지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바보가 어딨냐? 저 미친놈 아니냐? 야, 저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희덕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를 시킬 수도 없어요. 왜? 그들은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의 한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은 약간 그냥 우리는 알지만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교회 오면요 뭐든지 잘 돼요. 약간 아닌 거지만, 예? 그래도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 오면 평안해지고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교회 오면 삶이 질이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라고 이렇게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든지 무슨 어떤 공연이라든지 어떤 뭐 바자회라든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뭐 일을 찻집이라든지 뭘 해서 성도들이 되게 하고 교회를 출석하게 하다가 신앙생활 중에 성령 받게 되면 그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 지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이 밭을 팔고 논을 팔고 집을 팔아서 부활을 살 때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조그만 밭대기 하나 샀는데 기뻐했다고 했어요.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시험이었지만 기뻐했다. 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은 항상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마귀가 주는 것도 시험이지만은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이 감추인 밭의 비유 또는 이 십자가의 이야기도 사실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사님 이번에 이런 봉사 좀 하시죠. 지사님 이번에 이런 헌신 좀 하시죠. 지사님 이번에 보너스 많이 타셨는데 성과급 받으셨는데 11조 뛰셔야죠. 아,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득이 작을 때는 11조 뛰는 거 괜찮아요. 아주 청년들이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11조 갖고 올 때는 아주 기분이 삼삼하고 너무 좋대요. 그런데 과장이 되고 회사 임원이 돼서 막 성과급 막 받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성과급 많이 받지 않게 해달라고, 월급 많이 오르지 않게 해달라고, 떼돈 벌지 않게 해달라고, 11조 낼 수 있을 믿음까지만 돈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아니신 분들은 저한테 살짝 얘기해 주시면 따로 기도해 드리고요. 하긴 뭔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축복의 십자가 이것만 통과하면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시험에 많이 넘어집니다. 또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조그만 말에 상처를 받고요. 또 교회가 이러면 되냐? 뭐 누가 이러면 되냐? 아, 교회 뭐 권사님이 이래서 돼? 장로님이 이래서 돼? 아, 목사가 이러면 돼? 하면서 한두 가지 다 그거 보고선 실망하고 또 교회를 떠납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교회를 떠나고요. 열심히 충성했는데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교회를 떠납니다. 시험입니다, 시험.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수만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떠나면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시험은 내가 드는 것입니다. 시험은 내가 빠진 거예요. 이 시험에서 이기면 그 이후에 복이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내가 시험에 지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내 교만 때문에 빠지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자기 욕심 때문에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테스트든지 내 삶의 오만 가지 이 연단의 테스트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이 올 때 시험만 보지 마시고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전에 없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시험이 올 때마다 기쁘게 여기시고 시험을 기쁘게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세 가지 안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해 비전 한번 할까요? 제가 오직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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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가요. 오직 기도입니다. 사실 오직 기도예요. 어떤 시험이든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데요. 이겨야만 하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시험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 육심은 본능적으로 죄에 가깝고 죄에 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육신을 의지로 결심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왜 중독에 빠집니까? 왜 가슴이 아파하고 후회합니까? 매일같이 아유, 내가 그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가슴을 치고, 내가 그 행동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속상해하고, 왜 중독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멸시합니까? 육신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약한 육신을 고지삼아 마귀는 우리를 마음대로 유린하는 것이죠. 이걸 이기는 방법은 영으로 육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으로. 영으로 육을 이기는 비결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올해 이 오직 기도, 오직 기도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하십시오 하면은 교회를 옮길 확률이 무진장 높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강조할 수는 없고, 저는 한 가지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하던 모든 기도에 조금 진실성을 좀 보태자. 그 흔한 식사기도 한번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했다가 아 이제는 그래 올해는 기도니까 주님 귀한 음식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진심이 담긴, 또 주일날 설교 후에 잠시 30초 1분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 짧은 시간 기도라도 조금 더 진실되게, 조금 더 간절하게, 조금 더 믿음 있게 말이죠. 집회 전에도 기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드립시다 하면 그냥 통성으로 그 기도 시간, 순서 중에 있는 때우는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그 짧은 기도 시간에도 조금 더 진실하게, 조금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 예배 전에 잠깐 와서 한 2, 3분 묵상할 때에도 그냥 눈 감고 예배 시간 일찍 와서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영적인 공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공간을 이루어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기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육을 이길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험은 축복의 관문이지 우리에게 어떤 지뢰라든지 함정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시험이 많습니까? 시험, 환난, 고난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 분은 저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주여, 빨리 천국 보내주시옵소서. 그럼 시험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늘 나그네 길이고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늘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을 갖고 살아가니까, 육신이니까, 약한 육신이니까. 육신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면 똑같은 시험이지만 시험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 육신의 사람은 시험이라고 하는데 영의 사람은 축복의 관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시험이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훈련 받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였는데 훈련을 받으면 그 별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전에는 1분도 못 걷던 분이 열심히 재활 치료받고 열심히 운동하니까 나중에는 10분도 걷게 되는, 나중에 1시간도 걷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체력이 향상된 거죠. 기도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영으로 육을 이기는 훈련을 하는 것, 계속 기도의 훈련을 하면
많은 시험들이 시험거리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어려웠던 게 이게 뭐 시험이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기도의 성도님들이 참 많은 게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시험거리를 제가 만난 걸 봤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폭풍이 왔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의 오해에서 뭐 어떤 얘기를 했는데 상처가 클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염려스러워서 가서 괜찮으세요? 요즘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뭘요? 아니 뭘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아 괜찮아요. 뭐 한두 번 겪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작아지는 느낌. 그분이 영적 거인이 된 느낌. 여러분 이건 기도의 내공임.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 5시간 했다, 6시간 했다, 금식기도 몇 번 했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의 영역, 기도의 능력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자랑하지 말고 기도의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오늘 1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를 한번 여러분 발견해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중요한 게 두 개 나왔죠. 하나는 뭐예요? 지혜 맞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죠. 예. 기도하면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어이없이 빠져드는 것은 영적인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지혜가 생겨지면 이게 시험인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거리를 만났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야 이건 너 시험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시험이야. 야 너 이거 억울한 일 아니야. 너 저 사람 미워할 필요 없어. 이거 너 시험이야 하고 딱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갖고 왔어요. 이게 사기꾼이죠.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게 축복이라고 와서 간증한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기꾼인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사람의 이런 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또 믿음이에요. 시험에 걸렸을 때 이것을 이길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믿음은 어디서 주어지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면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요.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는데 기도만큼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님 너무나 어이없이 시험에 들은 성도가 있어요. 아주 아주 자주 어느 강사님들이나 얘기하는 예화죠. 어느 성도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전화도 안 받아요. 목사님이 신방 갔더니 목사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주일날 두 번이나 인사를 했는데 못 본 채 쌩깟대 자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데 조는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목사님 일부러 아는 척을 안 했겠어요. 근데 그게 시험이 됐대.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지혜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따르게 저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 연조도 있으면 뭐하다고 직분이 있으면 뭐합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 자랑하면 뭐하고 집회 안 빠진다고 자랑하면 뭐합니까? 목사님이 인사 두 번 안 받아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무슨 믿음 있는 사람? 조금 잘 되는 사업이 망했다고 교회를 안 나오면 무슨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좀 병들었다고 몸이 아프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을 떠나면 뭐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어디서 증명이 되어지느냐? 바로 이런 시험에서 그의 믿음의 본전이 드러났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그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고 이걸 이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시험이든지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가 와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했을 때 어떻게 다 이겨내십니까? 40일 금식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까? 겟세마니 동산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겨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준 시험이 뭡니까?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가장 배고플 때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떡이 필요한 인생인 거 알아요. 그래서 돈을 덥석덥석 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이렇게 하면 너 횡재할 수 있어. 떡은 먹어야 되지만 세상의 악한 방법으로 떡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악행을 행하면 안 돼요.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성도는 불법을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세상의 방식대로, 이건 세상의 방식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잘 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불법에 편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권력 있다고, 돈 있다고, 힘 있다고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떡을 돌게 하실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참으셨다는 거죠.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 증명해라.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병 다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 예수 믿게 하고 싶어요. 말이야 좋지. 그게 뭐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고 쓰임받는 것이 족한 줄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내게 절을 하면 세계 만국 권세, 권력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마귀와 손잡고 권력을 얻으면 뭐하고, 불의와 손잡아서 돈을 가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이 방법 원치 않으신 거죠. 이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예수님은 뭘로 이기느냐? 기도의 힘인 말씀으로 물리쳤다. 할렐루야. 기도의 힘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는 지혜,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의 많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시험거리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금전적인 거, 먹는 문제, 명예, 권력, 승진 문제, 자식 문제, 오만 가지가 다 우리 시험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에 보는 눈을 오늘 이 30분 말씀을 통해서 좀 변화되셨습니까?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기쁘게. 아우, 주님, 빨리빨리 떨쳐버리고 싶어요. 이 시험거리, 아유, 빨리 치워버려서 좀 평안한 날 주세요. 두 다리 뻗고 자는 날 주세요. 했던 태도에서 시험을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시험은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내가 책임지게 하고 맡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네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경하시는 하나님이라 너로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힘은 어디서 얻느냐? 기도에서 얻는다는 거죠. 기도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5만 가지 시험 2018년도 시작했는데 오늘부터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십시오.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시고 감사로 여기시고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을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뭘로?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그러면 시험이 작아질 겁니다. 시험이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감당하고 시험 뒤에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통해서 성적이 올라가고요, 군인은 훈련을 통해서,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전투력이 향상되는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올라가고 시험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어떤 부흥 강사님이 했던 얘기가 기억나요. 시험이 오면 아싸 시험 왔구나 그러래. 아싸 시험 왔구나. 그건 좀 심한 것 같아. 솔직한 얘기로 뭐 아싸까지,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지만 우리 한번 그래도 따라해볼까? 아싸 시험 시작. 아싸 시험. 미친 공동체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네. 아싸 시험이었구나. 아싸 축복이 시작되는구나. 전에 없던 복이 오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2018년도 기도로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대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